평창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올해 김정일 국방 위원장의 친일을 2월 16일 이른바 광명성절은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 15일 공화국 창건일 9월 9일 등과 함께 북한의 8대 국가 명절로 지정됐습니다. 내년 북한에서는 김정일화 전시에 충성 다진 선구자 대회, 백두산 미령 답사 및 행군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재원식 추모 6주년이자 8년 만에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 설날과 겹치는 올해는 명절 분위기가 많이 약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명절 공급이 제대로 이뤄대와 달리 실망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16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올해 북한의 명절 공급이 대북 제재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